우리 멋지고 성공적이며 결실을 맺은 여행이 끝났습니다. 사실 오늘이 키예프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약 한 달을 보냈고 정말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바이오텍스는 우리를 완전히 돌봐주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준 기적을 보세요. 또한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인 기적을 선물해준 때리모에게 매우 감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녀와 연락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연락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것이 그녀가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녀에게서 받은 선물을 한번 보세요. 우리 딸의 생년월일과 시간, 그녀의 체중과 길이, 모든 대리모가 이렇게 세심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우리는 소피아 주거단지를 아기들의 허니문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아이를 진정으로 키우고 싶어하는 부모들에게 이상적인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바이오텍스는 음식부터 이 아름다운 아파트까지 우리를 돌봐주었습니다. 위층에는 간호사와 의사가 있어 언제든지 의료진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여러 번 식료품을 가져다 줍니다. 아파트는 3일마다 청소해줍니다. 아파트에는 세탁기가 있고 교통편도 제공합니다. 우리가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신들도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우크라이나인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매우 감사하며 여러분의 힘, 용기, 친절에 감탄합니다. 우리는 뉴욕을 부부로 떠났다가 이제 가족으로 뉴욕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여기에 돌아올 것입니다. 마르티나의 도착에 너무 기뻐서 여러분이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계속될 것입니다. 또 다른 작은 마르티나나 작은 마틴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마르티나에게 형제나 자매를 주기 위해 바이오텍스와의 협력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텍스에는 멋진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혼자 왔고 우리와 같은 상황에 처한 여러 나라의 많은 부부들을 만났습니다. 중국, 이탈리아, 독일, 아르헨티나, 프랑스, 폴란드, 스웨덴에서 왔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제가 온 나라입니다. 참고로 여러분은 거기서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공통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언어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언어 장벽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기 돌보기, 옷 입히기, 그리고 일반적인 생활에 대한 몇 가지 조언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여기 두 사람으로 왔지만 이제 이 멋진 커뮤니티와의 사람들과 평생 동안 연락을 유지할 워트세프 그룹이 있습니다. 바이오텍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위한 아름다운 교회 마을을 상징하는 소피아와 같은 단지를 만드는 아이디어는 그야말로 마법 같습니다. 말하고 싶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가지려는 시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해 동안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아이를 가진 친구들이 항상 저를 지지하며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아이에 대한 사랑은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합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급하고 싶은 또 다른 측면은 우리처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같은 이야기와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될 가능성은 더 이상 여성이 생물학적 시계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더 이상 나이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처럼 나이든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고 있으며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유지할 것입니다. 또한 바이오텍스 가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한 여러분은 어떤 나이에도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리모라는 용어에서 큰 문제나 두려움이 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서류 작업입니다. 우크라이나 주재미 국대사관은 훌륭합니다. 단연 최고입니다. 바이오텍스로부터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받자마자 우리는 즉시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며칠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인터뷰를 했고 며칠 후 그들이 전화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월요일에 갔고 이미 목요일에 마르티나의 여권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그것은 보라색으로
매우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각 대사관과 각 나라는 다릅니다. 서류를 받는 것도 각 나라의 대리모법에 따라 다릅니다. 우크라이나에 오기 전에 자신들이 대리모법을 자리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악의 경우 서류를 받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따라서 비행기로 우크라이나에서 자신의 나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인들은 여러분을 집으로 데려갈 만한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운전사를 고용했으며 먼저 우리를 리비우로 데려가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호텔에서 멋진 밤을 보낸 후 다음 날 아침 기차로 바르샤바로 갈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뉴욕으로 가는 직항편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도로는 미국이나 유럽이 아름다운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빠르고 편안해서 리비우까지의 여행이 편안하고 다채로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마르티나를 병원에서 데려왔고 그녀의 부모님은 매우 걱정하고 긴장했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매우 건조하고 갈라져 있어서 그들을 매우 걱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고를 발랐고 모든 것이 괜찮아졌습니다. 그 외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녀는 매우 차분하고 좋은 아기입니다. 저는 그들과 한 달 동안 연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르티나는 멋진 소녀이며 부모님이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도 지금처럼 멋진 아이로 남을 것입니다.